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혹시 질문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는 길과 너희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노임을 줬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악하다, 나쁘다, 공정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묻는 말이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악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점을 이 성경이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시간 일했냐, 5시간 일했냐, 10시간 일했냐에 따라서 그 조건대로 일 많이 했으면 많이 줘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에는 틀린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확실히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먼저 된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먼저 됐다라는 말은 일찌감치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다. 그런 사람을 먼저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 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네. 그래서 한참 뒤에 깨달은 사람이 진짜로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들은 착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시킨 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절대로 그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 그런 아들이 있어. 그게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큰 형을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는 큰형 같은 사람을 큰형 같은 아들을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게 됐어.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형이나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나는 이 집에서 살면 숨어요.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저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으면 그래서 그 유산을 타가지고 도망가요. 가가지고 흥청망청 해가지고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대환영을 했다.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놈은 쫓아내야지. 근데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근데 이제 형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둘째 놈에게 달려가서 목을 하고 입을 맞추고, 막, 아버지는 좋아 죽는 거야. 근데 이제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형은, 어떻게? 형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냐. 그 형이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형은 자기야말로 진짜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 동생 같은 놈은 그거는 호적에서 어떻게 파벌해야 될 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왜 아버지는 지금 막그 동생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이게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차이야.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우와! 1시간밖에 일안 했는데 어떻게 10만 원을 주십니까? 10시간 일한 사람은 뭐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10만 원 주면서 어떻게 나도 10만 원, 이게 말이 돼. 안 맞아. 생각이 안 맞아. 그렇죠? 자, 이 큰아들도 아버지하고 생각이 맞아야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 아버지의 생각과 같다.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 돼 있어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착하든
타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왜 이렇게 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을까? 그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구별하고 차별을 해서 사랑을 어떻게 주되 착한 아이들은 착한 인간들을 사랑 더 주고 악한 인간들을 사랑을 안 주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형 같은 여기에 장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 들어온 그 재산 다 가져가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받아주는 것은 나쁘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건 아버지가 잔치에서 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제 대답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런 녀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태교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부모님들로부터 잘못 배웠어. 하나님을 철저히 어떻게 조건적으로 배웠어. 그 착해야지 천국 가지. 저런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벌 주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지옥 보낼 거야. 주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몰라.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적 하나님. 그게 누가 가르쳐 놓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세뇌시킨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상이야. 아시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신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너희들이 아무리 이상구 박사같이 착해봐야 이상구 박사의 본성이나 너의 본성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 기준에서 보면 누구는 착하고 훌륭하고 그렇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 뭐요? 천국으로 오게 하겠다. 내 목숨을 바쳤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이라야 아름답죠, 그렇죠?
그런 사랑이라야 선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그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놈을 위하여 살찐 소화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뭐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잃었다가, 그 동생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잃었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잃은 게 아니잖아. 누가 도망갔어? 아, 세상에 아들이 도망간 거를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 내가 잃었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신 아버지야. 제가 아버지랬으면 어떻게 말할게? 이 자식은 네 동생은 토끼였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도 어떻게 도망간 것까지도 자기가 잃어,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걸로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잘못을 다 누구 잘못으로 돌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잘못으로 돌렸어. 인간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들이 잘못한 모든 것이 다 누구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다. 를 실제로 어디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모든 죄를 자기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끌어안고 죽는다. 착한 사람 것만? 착한 사람들의 죄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정말로,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이야, 정말 선하다. 정말 진실이다. 사실이 아니고 뭐예요? 진실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둘째 아들 놈이 도망간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들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정죄는 누가 받았어? 하나님 아들이 우리 대신 받고 그 정죄의 결과로 벌을 받았어. 그 벌은 죽음이야. 사형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다 듣고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와, 전혀 우리는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 생각이에요. 할 수 없는 생각.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이런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좀 알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꺼진 유전자 좀 뭐요? 켜 주시려고. 그러면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당연하지! 큰아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당연한 거야! 10시간 일한 놈은 뭐예요? 말도 안 됩니다. 주인은 뭐예요? 당연하다. 이런 비교를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완전한 율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율법이지만 그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그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된 율법이에요? 완전케 된 율법이지. 그래서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다? 최고의 율법이라고 불렀다. 네. 그 최고의 율법은 곧 뭐예요? 그래서 율법은 곧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613가지가 되는 온 모든 모세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어떻게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13가지는 모든 율법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마디 말로 한다면 뭐예요? 사랑이다. 누구의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어떻게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즉 모든 불완전했던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한 그런 율법이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 말씀 속에 어떻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의 율법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완전케 된 율법이다. 이걸 다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 모든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니라. 맞죠? 그 사랑. 그래서 율법을 아주 사랑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박사님은 사랑 사랑하면 답니까? 율법도 지켜야지. 자꾸 이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율법은 다르다.
근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은 사랑 같은 건 별로 필요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해? 그 불완전했던 모세율법이 제일 중요해. 그러다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 그래요? 십계명 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다, 그런 계명이 다 있어도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이 그 모든 율법이 완전케 된 율법이 바로 사랑이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그래도 율법이 최고야. 그래서 예수를 시험해 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케 된 율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율법을 뭐요? 안 지켜.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뭐요? 완전케 된 최고의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는 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은 다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랑은 아무 별로 관심 없어. 오로지 뭐요?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율법사가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라고 한번 시험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율법,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만 이 율법사가 원하는 대답이 돼요?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렇게 탁 던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에 모세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모세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율법 안 지키냐? 그러니까 그걸 이 질문을 듣는 바리새인들도 우리만큼 율법 지킨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건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확신하고 있고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리새인을 보면 존경해요. 그 사람들 실제로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천국 가고 싶냐?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러 보냈을 거란 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 성경이라는 거는 구약입니다. 즉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자, 너희들 구약 성경 잘 지킨다며? 율법 잘 지킨다며?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데 맞다 맞는데 그 율법이나 온 구약 성경이 다 누구 얘기다? 나 얘기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모르는데 너희가 율법과 지키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러 해가지고 그 율법을 뭐로 만들겠다? 사랑으로 만들었다. 최고의 율법을.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다. 모세가 한 얘기는 다 내 얘기. 근데 너희는 나를 모르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 너희가 율법 지킨다니 그거 지키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거니와 그 모든 율법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즉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모세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건데
그 율법이 나다. 근데 나한테 안 오잖아. 모세는 알았다. 모세는 왜 알았어요? 모세는 그 율법이 사랑이란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사랑이란 걸 알았을까? 첫째, 모세는 그 율법을 뭐라고 불렀어요? 언약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을 무슨 돌판이라고 불렀어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어느 땐가 장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십계명이다.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 모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는 결국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지. 즉 모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대.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데 바리새인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를 반대하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모순에 처해 있다. 그래서 모세와 바리새인들이 다른 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명령이라고 생각했고 모세는 자기가 받은 율법을 뭐요? 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약속으로서의 표현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뭐냐? 이제 이해가 갑니까? 제가 이 율법을 가지고 참 여러 시간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확실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율법이 여러분의 신앙에 항상 걸림돌이 돼요.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 곧 사랑이다. 네. 응? 확실히.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아주 자꾸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게 돼가지고,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을 불완전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완전하게 표현된 율법을 완전케 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다 기억하세요. 율법과 사랑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사실 율법사가 물은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율법을 얻을까? 이 율법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되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도 조건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예수라 그랬으면 그냥 단칼에 날려버렸을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율법은 이 바보야, 약속이야.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줄 뭐요? 사랑이야. 내가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면 돼. 뭐를 해야 영생을 얻겠다고? 너희들은 본성이 걸러먹었어.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봐 되는가? 그건 다 위선이지. 그토록만 착한 거지. 꺼져, 이 자식아. 예수님은 저처럼 그렇게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율법사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깨닫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기록된 율법을 네가 뭐요? 어떻게 읽느냐? 참 중요한 말. 그거를 네가 명령이라고 읽느냐? 아니면 약속이라고 읽냐? 모세는 약속으로 읽었다. 너는 명령으로 읽고 있지. 참,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 여러분, 점수 매기 몇 점이에요? 100점이지. 100점이야. 이 율법사는 수준이 꽤 높아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사랑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라라는 무엇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 명령으로. 명령으로.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요. 아. 율법이 사랑인 거는 아는데, 그 율법이 약속인 줄은 몰라. 그렇죠? 아.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을 율법사는 몰라. 오로지 모든 것이 다 명령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하라. 율법을 최종적으로 완전케 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며,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은 주실 사랑을 다 준다. 말이야.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처럼 완전케 되라. 그거를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명령이라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 없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 약속이라니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어.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야. 그러니까 십자. 너희들은 나처럼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 봅시다. 그 예수님이, 전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 멋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시험 문제라면 율법사가 이렇게 탁 대답을 썼으면 그건 뭐요? 100점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것을 율법으로 보는 거야. 즉 명령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명령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이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 예수님 같아서 막, 그래, 너 다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대답은 맞다. 그런데 한번 해볼래? 이제 해볼라 하면 뭐요? 와, 이게 안 되는구나. 하라를 뭐요? 알게 될 때, 아, 나는 본성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누구까지? 내 원수까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한번 해보라. 그거를 행해보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그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뭐예요? 죄인이다. 라는 걸 한번 깨달아보라는 거죠.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길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를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예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 그 율법사를 보고 너는 천국 못 가.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뭐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고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고 노력 중이니까 그건 아니야.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뭐를 알아? 누구를 알아야 돼? 네, 그 율법이 나타내는 그것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나에게야. 네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뭐요? 내가 대신 죽어주고 구원하려 온 나를 알면 그 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네가 진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살리라. 탁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고 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세요. 저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망 없는 얘기야. 그렇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참 너 골 때리는구나. 진짜 꼴통이구나 이 자식아.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자, 이 골통을 어떻게 깨닫게 하지?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비유 얘기가 뭘까? 결국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지키고 잘 지키고 있다는 율법은 율법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네가 얘기한 대로 사랑이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네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그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죄적 본성을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고 왔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일단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예수님 이제 얘기를 만들어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율법사가 무슨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까?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네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들 다 사랑해. 그러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지. 그렇죠? 자, 예수님은 너는 그 사람을, 네 불쌍한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누구라고? 나야.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할 거야. 그것이 모세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됐거든. 응?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주위 불쌍한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야. 아,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율법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다 뭐요? 내려놓고 내가 율법 지키는 거는 이때까지 잘 지켰다는 것은 다 뭐요? 웃겼구나. 를 깨달아라.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때는 다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막 강도가 우글우글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네와 동네 사이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대중교통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려면 어떻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배낭에 뭐 다 중요한 걸 놓고 가니까, 그 도중에는 사람 안 살거든? 그러니까 강도가 우울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강도한테 실컷 얻어맞고 피 흘리고 다 죽게 되고 가진 거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가만 놔둬도 뭐 곧 숨 넘어가서 죽을 강도. 강도 만난 자 같다. 그런데 그런데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강도를 봤다. 그런데 그 강도를 강도 곁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멀리 돌아서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레위인. 다 종교 지도자들이야.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는 종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제사장하고 똑같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도 따로 있고 하나님도 다르게 믿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오. 그래서 돌봐줬다. 그래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다가 맡기고, 그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고, 돌봐주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랬다. 자, 제사 사마리아에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다 생각해.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과 다 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성직자들이니까. 그 성직자들은 다 피해서 간다. 왜 성직자들이 피해 갔을까? 모세율법에 뭐가 있냐면, 죽은 사람한테 손대지 마라. 그거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성직자들은 어떻게 해? 율법 지키느라고 가서 사랑을 하면서 그 불쌍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결국 뭐가 뭐냐? 사랑이냐? 율법이냐? 성직자들은 율법 지키다가 사랑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깡그리 안 지킨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 제쳐놓고 뭐가 더 중요했다? 불쌍한 사람을, 사랑을 줘서 살리는 일에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 네가 나한테 물었지? 누가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가 물었지?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성직자 두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풀면 그 두 성직자는 뭐를 최고로 여긴 사람이요? 율법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이야. 너는 율법 사라 그랬지?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할래?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선택할래? 사랑을 선택할래?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알고 보면 그 율법이 완성되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 애 많이 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서가 뭐라 그래요? 율법서가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율법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렇죠. 근데 이 율법사는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야 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워낙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차마 사마리아 사람임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고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맞다. 너도? 예수님,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왜?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 말이에요? 너는 바로 감도 만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내가면서 너하고 대화를 하면서 너에게 너를 구원하려고 지금 은혜를 베푸고 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간다. 영적으로 누굴 만나다?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뭐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영적으로 다 죽었어. 그러나 네가 그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한 나 예수를 네 이웃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너는 그 율법이 네가 그렇게 네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한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나는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율법사야. 그거를 알면 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시는구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의 마음은 기쁨에 감사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교회를 당겨보면, 이 얘기를 어떻게 가르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어린이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 사람 누가 천국 가지요? 그럼 애들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요. 예, 네, 천국 갈려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시죠? 네! 철저히 끝까지 조건적이야. 다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암이 제일 잘 낫는 방법은 기름. 무언가 걱정할 게 없어야 돼. 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장래 정말 내가 천국을 가서 영생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뭐요? 없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암이 잘못돼서 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뭐예요? 기정사실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은 암 환자들의 귀에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낫겠냐? 글쎄. 나도 죽을 거야. 죽는데. 천국 갈 자신 있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을 줬는데 충분히 다 회개한 거야? 끝까지 조건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 조건적 그 사단의 뭐야 소나기에서 뭐 시끄러워 이 자식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뭐야 구원하셨어. 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대한 걱정만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별거냐, 암이. 죽어봐야 천국인데. 네. 그렇게 돼야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뭐, 내가 죽었다? 하면 그건 뭐요? 그건 내가 이제 다음 순간에는 내가 눈을 감았어. 죽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다? 내가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느껴요? 아니잖아. 여러분, 잠도 푹 자고 나면 뭐예요? 금방 골아떨어진 것 같은데, 뭐예요? 아침이야, 벌써. 그거 똑같습니다. 아, 나 이제 죽었구나. 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 순간에 뭐요? 눈 떠요. 그러면 누가 있어? 예수님, 상구야, 나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그 알파파가 되고 그 알파파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잘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